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2021 수부지 추천 성분과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부지는 지성 피부 중에서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건성처럼 당기고 민감해지는 피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겉번들 속당김 이겁니다. 수분 탈수를 막아주는 피부의 보호막이 세안제 또는 각질 제거제, 스크럽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감해지고 붉은기, 열감, 좁쌀, 트러블 이런 게 잘 생기는 피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피부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성분 제품이 뭐죠? 선크림과 쿠션 파데. 요즘에 가장 유행인 여름 파데들의 성분부터 체크해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좋은 사용감에 또 수부지에 맞는 성분은 뭘까요?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실리콘 오일입니다. 요 두 가지 조합이면 수부지에 괜찮다. 성분 분석부터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 여름 쿠션에서 리뷰했었던 고 제품이고 얘는 이번 여름에 새로 나온 신상. 자, 네오파데는 SPF 16의 PA2 풀이에요. 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사용한 실리콘 오일의 무기자차 구성 성분이고요. 정체성이 PEG와 실리콘 오일을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딱 코팅하는 거거든요. 요 코팅이 좀 달라서 아모레퍼시픽 제조 제품은 딱 발랐을 때 먼저 착착 붙는 느낌 그리고 지속력 이게 좀 다르실 거예요. 이제 다음엔 사용감 비교로 넘어가 볼게요. 파데는 자차 성분 함량이 낮아져 가지고 얇지만 부드럽게 발리는 게 되게 탁월해요. 손등에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얇아서 투명하지만 발색이 촥 되면서 바른 직후에는 둘 다 커버가 확 뜬 느낌이 들어. 근데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면 바른 거야 안 바른 거야 이 느낌? 장점은 뭐다? 안착이 되니까 밀착력도 좋고 자연스러운 피부톤, 발색. 단점은 뭐다? 약간 이게 커버된 건가? 약간 푸석한 느낌? 시간이 지나면 파데 쪽은 모공 끼임이 좀 있어요. 쿠션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았다면 파데는 벌써 손등에서도 모공 끼임이 보이고 약간 잔주름에 끼임이 보였습니다. 휴지로 딱 찍어봤을 때는 파데는 브러쉬로만 바르면 묻어남이 있는데 네오 쿠션의 퍼프로 타닥타닥 쳐주니까 거의 묻어남이 없었다. 마스크도 동일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네즈 네오 쿠션과 되게 비슷하게 나온 민트 아이들 이니스프리 노세븐 쿠션을 또 비교해봤습니다. 얘는 아모레퍼시픽 제조. 이니스프리랑 에뛰드는 코스비전에서 만들더라고요. 딱 성분을 비교해보면 네오 쿠션은 실리콘 혼합자차에 SPF 42의 PA2 풀이잖아요. 얘는 실리콘 무기자차에 SPF 35 PA2 풀이에요. 노세범 파우더에 사용되었던 보성분 베이스에다가 네오 쿠션을 접목한 느낌. 매트 쿠션을 바를 때는 수분감 7에 유분감 3 정도의 스킨케어가 딱 좋아요. 너무 수분감만 하면 건조해져서 각질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모공패드로 눌러주듯이 닦아줘요. 그러면 수분 공급되면서 피부 결을 상하지 않게. 다음은 수분크림을 소량을 이 손등에 덜으세요. 두 번에 나눠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싹 해가지고 얼굴 전체에 그냥 바르면 쿠션 바르면서 각질 부각이 확 되니까 얇게 펴발라서 수분막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크림이 밀착이 돼서 약간 날아가게 놔둔 다음에 쿠션을 발라야 돼요. 선크림 바르자마자 밀착되기 전에 쿠션을 바르면 각질이 이거 떼밀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2-3분 기다려. 그때 쿠션을 발라요. 그래서 노세범 파우더 쿠션을 제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한번 얇게 발라주고 다시 한번 소량 찍어서 얇게 한번 발라주니까 픽싱이 되는데 왜 매트 쿠션인데 유리알이 생기지? 이 느낌. 이겹을 얇게 바르니까 커버력은 만족도가 높은 정도. 1분 지나서 휴지로 딱 눌러봤더니 묻어남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퍼프로 조근조근 눌러주면 마스크 프루프 또 휴지에 묻어남 되게 적어져요. 네오 쿠션의 장점은 마스크에 안 묻는 초밀착력. 그리고 다크닝 없이 얇게 유지되는 초지속력. 단점이 있어요. 성분이 약간 아쉽고. 건조한 피부가 바르면 푸석하고 떠요. 그 다음에 네오파데. 자석이야. 차별화된 용기 요거죠. 그 다음에 발색도 너무 예쁘고 수분 부족 지성과 또 건성까지도 아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요런 매트함이에요. 다 단점은 너무 무거워.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매트 쿠션들 비교해 봤을 때는 모공 끼임과 각질 부각이 있어서 지속력도 별로 안 좋아서
아쉬웠어요. 디렉터 파이 픽은 얘입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븐 쿠션. 장점은 성분이 괜춘, 지속력, 밀착력 괜춘. 매트 쿠션인데 모공, 잡티 커버까지 좋았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기초를 좀 잘 발라야 된다는 것과 각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픽서나 미스트 같은 걸로 잘 잡아주자. 하루 종일 선크림, 베이스 발랐잖아요. 그럼 베이스를 지우는 요거부터 스킨케어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케어 시작은 클렌징이니까요. 포인트는 pH 5.0에서 6.5 사이의 미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더 퓨어 로터스 클렌징 폼은 계면활성제, 수분진정, 나이아신아마이드, 포타신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이게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인데 아미노산 중 하나인 글리신이 붙어서 자극이더라고. 피부 친화력이 좋고 되게 부드럽게 클렌징이 된다. 이 느낌 주는 게 얘 때문입니다. 다이소듐 라우레스 설포석시네이트는 세정력이 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성분. 에실글루코사이드랑 라우릴글루코사이드. 되게 잘 쓴 계면활성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도를 주는 게 점증제예요. 아크릴레이트 C10-31, 알킬 아크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 알루에베라 잎 추출물, 알란토인 판테놀. 요거는 너무 좋은 진정 성분 조합.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비타민 B3인데 그럼 피부결 개선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을 좀 촉진시켜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걸 도움준다? 요 정도. 나 보습 성분도 많이 썼습니다. 글리세릴, 솔비톨, 트레할로스. 연꽃잎 성분을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이긴 해요. 백년잎, 녹차살, 뭐 귤껍질, 로즈마리, 연꽃뿌리 등등의 추출물들을 5% 이상 많이 쓴 클렌저다. 젤 형태의 사용감이라 부드럽게 클렌징 거품을 확 잘 내면서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해서 순환이 잘 되겠다. 도와준다는 거고, 보통 임상은 20에서 한 40명 요 사이로 임상을 봐요. 거의 다 세정력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미세먼지를 피부에서 떼어내는 능력,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피지를 떼어내는 능력은 좋았더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피부결에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나게 지워주는 세정제는 없습니다. 세정력이 좋았어요. 이 정도면 각질도 잘 제거되고. 하지만 워터프루프 제품들, 파데, 립, 마스카라 이런 것까지는 안 지워집니다. 당연하겠죠? 총평 가보겠습니다. 촉촉한 미산성 클렌징 폼, 선크림 세정력이 좋았고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에 데일리 클렌저로 추천합니다. 클렌징 오일이든 폼이든 1차 클렌징을 마치고 나면 피부에 잔여물이 남아있죠? 요 결 사이에 조금 끼임이 남아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클렌징 뭘로 해야 되느냐. 클렌저 제품들을 두 가지를 쓴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계면활성제가 되게 많으니까 건조해져요. 수부지 피부에는 2차 클렌저로 닥토를 제안드립니다. 닥토라는 게 뭐예요? 닦아 쓰는 토너를 말하는데요. 수분 성분과 계면활성제와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2차 클렌징용으로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그걸로 딱 지웠더니 피부결이 깨끗해졌죠. 가로 세로 사이에 있는 또랑 여기도 깨끗해졌고 겉에 있는 각질층도 선크림이 거의 다 닦여 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닥토 쓰면 안 된다고 댓글에 적어주셨는데 닥토 쓸 때와 안 쓸 때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닥토에는 아하바하 성분들이 있어요. 지루성 피부들은 민감해질 수 있는데 구분하고 쓸 줄 모르는 피부들이 안 맞는 제품을 쓸 때에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성분 구분하기 어렵다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화장솜을 쓸 때는 눌러주셔야 돼요. 2, 3초간. 이렇게 하면은 흡수가 안 돼요. 겉에 있는 데만 닦이니까 당연히 선크림들이 남아있어서 모공을 막고 트러블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화장솜을 쓸 때는 노폐물, 피지 이거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눌러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만 가볍게 이렇게 닦아내고 끝. 이중세안을 했다면 닥토는 스킵해야 됩니다. 이중세안을 한 다음에 닥토까지 쓴다, 화장솜으로, 이거는 최악의 스킨케어. 그래서 닥토 쓰지 말아요, 화장솜 쓰지 말아요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화장솜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2차 클렌징을 하는 닥
톤은 뭘 써야 돼요? 각질, 모공, 2차 클렌징에 좋은 하하 성분. 추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아하나 바하보다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민감 피부도 그나마 쓸 수 있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렌징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성분 에디터에 모공 패드예요. 파하의 계면활성제의 수분 장벽 성분입니다. 글루코노락톤, 이게 파하거든요. 1% 좀 잘 들어가 있죠. 파하가 뭐냐면 천천히 산성화되어서 피부에 침투하기 때문에 아하보다 자극이 적습니다. CCB-13-8S9 거품이 적게 나면서 PEG가 부과된 계면활성제이긴 한데 클렌징 관여된 제품일 경우에는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잘한 게 뭐냐? 수분 장벽을 5중 히알루론산을 썼어요.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이틸렌 글라이콜, 자이리틸 글루코사이드, 안하이드로 자이리톨. 풀링감을 주면서 진정 보습 같이 해주는 성분들인데 이 구성을 되게 잘해서 촉촉한 파워 패드예요. 임상이 좀 빠방한데요. 아주 세분화된 모공 임상 기준이 있어서 저는 좋았는데요. 모공 개수, 모공 깊이, 모공 부피를 다각도로 찍어봤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공이 줄어들었다. 각질이 줄어든 결과, 또 모공 속 노폐물의 세정력도 개선율이 되게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분감 높고 에센스 양이 충분하고 상쾌한 허브 향에 점성이 좀 있습니다. 스킨팩은 매끈한 면으로 하시고 닦아낼 때도 매끈한 면으로 하세요. 그리고 코랑 턱 부위만 엠보 면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모공 조임이 한두 번 썼을 때 없습니다. 좀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오래 사용하면 피지가 빠져나가면서 줄어듦은 좀 느껴졌다. 저자극 파하의 피지 조절 모공 케어 패드 2차 클렌징용으로 좋았고요. 수분 장벽 효과의 토너 패드입니다.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하지 않은 날 아침에 닦도를 할 필요가 없죠? 습토너만 저는 2개월 발라서 이제 장벽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자, 속건조도 잡고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성분은 히알루론산의 세라마이드 조합이잖아요. 여기에 기능성 성분 없이 수분 성분들로만 조합되어 있는 이런 걸 바르셔야 속건조 해소되고 홍조 민감 피부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안 후에 자극받고 급격하게 빠져나간 이 각질층 있죠, 겉에. 수분을 빠르게 채워서 장벽을 회복시켜 주는 성분 구성 이어야 합니다. 랑벨 토너인데요. 흡토입니다. 흡토. 흡수시키는 토너를 흡토라고 해요. 저중고분자의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하이드록시에틸 우레아 보합량으로 다 들어있고요. 되게 촉촉하지만 끈적임은 줄여주는 성분 구성들이에요. 보습 성분들 조합이고요. 수분 장벽 5중 히알루론산 썼습니다. 피부 속 수분 채워주는 게 저분자. 피부 사이사이 수분고리 연결 역할 해주는 게 중분자. 피부 겉에 수분막을 만들어서 피부 장벽을 착 바로 회복시켜주는 게 입자가 큰 고분자.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다. 겉보습 개선, 피부 장벽 개선이 사용 전보다 매우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번만 딱 테스트한 게 아니라 4주 정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한 거죠. 겉보습이 많이 높아진 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분 보시면 각질이 되게 싹 제거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분 보시면 별로 안 제거됐어. 사용 방법에 따른 개인차도 좀 있을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민감, 트러블, 붉은 게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딱 좋은 토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워터 에센스급의 흑토. 히알 세라 조합으로 수부지 추천템이고요. 건성도 괜찮아요. 대용량으로 토너, 스킨팩, 에센스까지 멀티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수분막을 만들어주는 보습제의 순서죠.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췄다면 10시간 이상은 수분막으로 유지시켜주는 크림이 필요합니다. 로션이든 크림이든 에센스든 이 중에 고르시면 돼요. 다만 어느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거냐에 따라 선택하는 게 포인트. 수부지는 수분은 적고 유분이 넘쳐나면서 부분적으로 모공이 커지고 거기에 피지가 채워질 확률이 높은 피부예요. 그래서 모공을 커지지 않게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파하랑 바하 성분 자주 사용하는 수부지 피부는 요런 콜라겐 크림이 필요하겠죠. 에뛰드 콜라겐 크림인데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은 653,800ppm 즉 65.38%가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추천했던 에뛰드 수콜 크림이잖아요. 짠, 이렇게 용기가 바뀌었습니다. 내용물 성분 또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까지 쫙 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이죠?
그리고 메틸 트라이메티콘 실리콘 오일도 썼는데요. 가벼운 타입이에요. 휘발성의 실리콘 오일로서 사이클로펜타실록산과 유사한 사용감이긴 한데 이 성분보다는 유해성, 자극성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그런 실리콘 오일입니다.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 부틀렌 글라이콜 요거를 수분감만 남기는 보습제 성분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펜타 에리스리틸 테트라에틸 헥사노에이트가 보습력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젤 크림인데 가볍지 않아요. 민감 피부 용이 쓸 수 있게끔 자극도 테스트를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알러지 자극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체 피부 감작성 테스트 완료했고요. 피부 이상 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시험 완료했고 더마 프로 피부과학 연구소, 대학 병원 피부과, 임상 전문 기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임상 완료한 결과서를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슈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시원해요. 발림성 아주 좋았고 젤과 크림의 중간 제형, 무향료, 수분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고 장벽이 확 무너진 피부가 바르면 급충전 이런 느낌. 피부에 피지가 많아진 저 복합성 피부에 이파가 선크림 바르기 전에 그때 바르기에 좋았고 선크림 궁합도 좋았습니다. 건조해진다거나 오일리에서 틀트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세라히알 토너 바르고 콜라겐 크림 이렇게만 발라도 너무너무 촉촉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진짜 아무거나 안 발라도 그냥 촉촉한 정도? 수분 급충전 크림이고요. 새로운 모공 케어가 돼서 탄력 효과가 좋았다. 수분 장벽 성분 조합도 아주 굿. 오늘은 마스크로 피부도 업앤다운이 많고 환절기 다가왔고 트러블 자주 나고 열감 붉은기 많은 수부지 피부를 위해서 추천 성분 루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루틴에 적용시켜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환절기 건강한 피부로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안녕.